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접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앞에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호접란이라고 하고 다른 유통명으로 팔레놉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명으로 유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접란들은 대부분 우리가 승진할 때, 그 다음에 개업할 때, 집들이 선물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축하로 많이 이렇게 포장해서 니본 거리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또 그 이외에 극소수로 가정에서 많이 호접란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보통 우리가 싱싱한 꽃을 갖다 놓으면은 이 호접란은 보통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갑니다. 이게 두 달에 석 달 정도. 하지만 또한 온도와 환경이 안 맞으면은 최장 4개월에서 5개월 굉장히 길어지죠. 근데 환경이 여건이 안 좋으면은 빨리 피고 빨리 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고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꽃말은 이제 품종이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호접란 하면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생육적으로는 보통 21도에서 25도입니다. 여러분들 호접란 키우면서 처음에 꽃을 다 보고 꽃이 다 떨어지면은 잎만 남았다고 다 버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죽지만 않았다면은 해마다 꽃피는 방법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해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하면은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보를 계속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이 호접란은 밖으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호접란은 밖으로 심은 것도 아니고 난석으로 심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구멍이 막아진 화분, 쉽게 말해서 배수 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전부 심어진 것들입니다. 물 구멍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색깔 있는 것들 물 구멍이 없습니다. 물 구멍을 없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하나 빼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물 구멍이 없습니다. 자, 물 구멍이 없이 지금 2년째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렸고 또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밑에지 으쌰 들어보겠습니다. 물구멍이 없습니다.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2년째 전부 다 이렇게 꽃대를 물고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것들은 화원에서 제가 이렇게 손님이 빈 화분을 가지고 옵니다. 죽었다고 버린대요. 그러면 제가 아까워서, 하지만 제가 또 팔고 남은 것 또한 다 시들은 것들을 여기다가 옮겨놓고 옮겨 심은 것들을 동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이렇게 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축하 선물로 나가기에는 모양새는 안 나죠. 모양새를 넣으려면은 원래 농장에서 이런 꽃대를 빤뜨덕에 유인을 하고 지주를 박아서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집에서 하는 것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고 이제 자연스럽게 꽃피는 것이 저는 보기가 좋아서 지주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면은 배수구 없는 화분이라고 했잖아요. 왜 물구멍이 없는 데에다가 심었냐? 바로 특허받은 흙, 리치 소일만 있으면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용품이든 마가젠 용기든 리치 소일을 넣어서 계속 보통 2년,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나 크면은 분갈이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 위에다가 영양이 부족한다 싶으면은 제가 이제 복합비료 있어요. 화초용에 주는 복합비료인데 이게 이제 코트라고 이게 사종 복합비료예요. 질소, 인산, 가리, 코토, 붕소, 미랑요소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알맹이 비료를 복합비료를 이렇게 넣고 물 줄 때마다 스며 내려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이 구멍에다가 꽃들을 복합비료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놓아 주시면은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영양이 고갈된다 싶으면은 이러한
복합비료를, 화초용 복합비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넣어주면 되고, 물쓸 때마다 스며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면, 이 앞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은, 두 번째 이렇게 꽃을 지두를 끊었고, 옆에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두 번째, 다 꽃핀 것들입니다. 자, 지금 이것도 끊은 자, 좀 옆으로. 그래서 꽃은 어디에서 나오냐? 잎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 성질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꽃대가 올라오냐? 잎 사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잎 사이. 자, 보십시오. 이것도 잎 사이. 이렇게 보면은 잎 사이에서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이거 두 번째. 지금 이게 작년에 꽃 피었고, 올해 이잎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해마다 지금 두 번째 본 것도 있고, 세 번째 본 것도 있습니다. 이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다, 꽃은 언제 올라오냐? 대부분 환경 조건이 많이야 올라오는데, 겨울을 지나고 봄에, 지금이잖아요. 봄에 이렇게 겨울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올라오게 하는 방법, 팁을 알아야 됩니다. 어때? 왜 꽃을 올라오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보통 빛은 중간 이상의 광도, 즉, 800에서 만룩스, 쉽게 말해서 거실, 발코니, 여기에서 키우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을 또한 잠깐 말씀드리면은, 봄과 여름과 가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이렇게 주시면 되고, 겨울에는 전체적으로 말랐을 때. 그리고 호접란이 대부분 뿌리가 두꺼워요. 뿌리가 두꺼워. 그래서 생명력이 강합니다. 뿌리가 두꺼운 것들은 풍란, 뭐 호접란, 뭐 그다음에 무엇이 또 있나? 그다음에 돈나무, 이런 뿌리가 굵은 것들은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잘 모르고 키우는 것들. 근데 생육적은 제가 아까 말했죠. 제일로 팁입니다. 아까 중간 정도 거실, 발코니에서 길르는데, 생육적은이 보통 낮에를 말합니다. 낮에 보통 21도에서 25도라고 그랬죠. 밤에 온도를 10도씨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야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낮에 생육적은 21도에서 25도였는데, 생육적은 온도차 10도 이상이 나야 된다는 것은, 밤에 온도가 11도에서 어때요? 15도. 그 정도 사이. 낮에 21도에서 25도로 했다. 그런다면 밤 온도는 어때요? 11도에서 15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도 이상 편차가 나야만이 꽃대가 올라와요. 그 기간이 겨울에 또한 봄을 거치면서 그 자연적인 온도가 돼요. 이제 1년 12달 이렇게 꽃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맞춰줘요, 농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접란은 1년 내내 농장에서 출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환경을 맞추면은 온도와 빛과 주가 10도씨 이상 편차를 주고 환경을 맞춰주면은 1년 내내 이것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겨울 지나서 이맘때, 봄에 대부분 꽃대를 볼 수가 있고 나오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이, 꽃을 개화하려면은 밤과 낮 기온차가 10도씨 이상 돼야 된다. 10도씨 이상. 10도씨 이상. 생육적온이 21도에서 25도니까 10도씨 이상이면은 빼면 되겠죠. 11도에서 15도가 되겠죠. 21. 그것이 젤로 팁이에요. 팁. 팁. 10도씨 이상 밤과 낮 기온차가 있어야만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아진 데에 니치솔을 이용하면은 편리해요. 물이 안 새니까 물에 찌꺼버리지가 않아요. 물 주는 시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물이 안 새니까. 특히 이러한 호접란들은 좋죠. 동양란도 좋아요. 호접란도 좋고. 굉장히 이 니치솔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생활 속에 반려식물 키우면서 굉장히 유익입니다. 이렇게 저도 오랜 10여 년 이상 심어보고, 이렇게 13년 됐나요? 12년 됐나요? 심어보고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특히 거실에서, 안에서, 실내에서, 은행, 병원, 카페, 식당, 거리 화분 등등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유튜브를 돌릴 때에 전국에서 니치소일을 주문해 주세요. 니치소일을 주문은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반려식물 키우면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물 주는 시기도 길어지고 분갈이하는 시기도 길어지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렴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호접란 이렇게 키우는 팁을, 꽃 해마다 볼 수 있는 팁을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도움이 되었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